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대표 강사 김민아입니다. 자, 어느덧 이제 여름이 가까웠어요. 시험 준비 잘하고 계시나요? 이 날씨가 여러분들 준비하시는데 큰 방해 요소가 되지 않기를 또 바라며, 그리고 또 저희 영상이 여러분 시험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 오늘의 적중 특강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험 같은 경우 5월달 시험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듣기 같은 경우 거의 들리는 그대로 정답 문제가 많았었고요.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몇몇 분들께서 이제 독해 3부분이 좀 어려워서 따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독해 3부분 단어 몰라도 문제 풀수 있다라는 이런 비법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또 상대적인 거긴 하겠지만 C 같은 경우에는 어휘를 모르면 아예 어순별이 안 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그림자 같은 경우도 요즘 막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뭐 시련에서 막 운다 막 이렇게 쓸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막상 글로 쓰려 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웠던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살짝 어려웠다 해서 중상 정도 이제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파트별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듣기 같은 경우에는 들리는 그대로 정답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1부 외에 그 단문형 문제 있잖아요. 이 파트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렵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런 애들조차도 본문 내용은 어렵긴 하지만 정답은 그냥 들리는 대로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리적인 면에서 준비를 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제가 좀 키워드리려고 들리는 그대로 정답 이 문제들은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몇몇 주 문제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독해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독해 3부분에서 저는 단어 몰라서 틀렸어 이런 애들이 꽤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학생분들을 위해서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어 몰라도 풀수 있어요 라는 또 그런 자신감 드리기 위해서 풀이 요령을 또 전수시키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C 같은 경우에는 어휘를 몰라서, 어법보다는 어휘를 몰라서, 짝꿍관계 몰라서 또 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 문제들과 함께 또 관용어 문제가 또 빠지지 않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문제 준비했습니다. 끝. 까지 또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문제들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듣기 공부 바로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 들리는 그대로 정답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나오길래 선생님이 저렇게 막 강조하면서 얘기하느냐. 한번 문제 속으로 가도록 할게요. 나가 샹무 더 더즈 팡에서 이 샹무는 도구 마시마 항목인데 어떤 프로젝트, 회사의 프로젝트 그런 걸 얘기하죠. 그 프로젝트에 더즈 팡 하면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이 팡은 어떤 측면을 나타내고 사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 말이야. 니 좌우더 쩌머양너 찾은 정도가 어떠니에서 그 투자자 잘 찾고 있어? 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그랬더니 여자가 目前 현재 여의자치에 어떤 하나의 기업이 니 원한대요. 무엇을? 跟我们合作. 우리와 合作는 협력하고 합작하다로써 저희가 이제 동업하다라고 이렇게 의역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와 이제 협력하고 동업하기를 원하는 회사가 있습니다라고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女的是什么意思? 여자는 무슨 뜻이냐인데요. 정말 이 속뜻을 헤아리고 음미에서 답을 찾으시오가 아니에요. 여자의 말 속에 소리가 뭐가 들렸냐면 여의자치에 그 다음에 想合作 협력하고 싶어한다. 이게 이제 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무엇이었냐면 뿅! 이게 바로 정답이었어요. 여企业想合作 어떤 기업이 想合作 협력하다 합작하다 그리고 저희와 동업하고 싶어합니다라고 거의 일차적으로는 정답. 그래서 이렇게 들리는 그대로 문제였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您觉得这件衬衫怎么样？당신보시기에이셔츠나블라우스를얘기하겠죠？지금여자에게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블라우스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편견일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 블라우스 어떠세요？그다음에丝绸的，이丝绸는바로 실크죠？실크예요。라고좀이게강조해서얘기하네요。夏天穿特别凉快，여름에입으시면굉장히시원하실겁니다。하면서이옷을推荐추천해주고있습니다。아까여자도真不错，진짜괜찮네요。합니다。근데옆에 보시니까 찌우슈가 있어요. 이 찌우슈가 어떤 눈으로 보기에는 바로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지만 얘가 역접으로서 근데 단지 이렇게 보고어처럼 약간의 역접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괜찮네요. 근데 색깔이 타이시엔옐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석은 안 들리고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옌서 타이시엔옐러 이거 듣고 정답이 무엇이었냐면 옌서 타이옐러예요. 물론 시엔옌에서 시엔 빼고 그냥 옌이 나오긴 했지만, 하지만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리일정 문제로 내는 것입니다. 이 시엔옌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긍정적인 의미로 밑에 보시듯이 산뜻하고 아름답다, 색깔적인 면에서 예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제가 옆에다 뭐라 써놨냐면 또 튄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자를 잘 보시면 이 왼쪽에 보시면 옌자는
丰富, 풍부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오른쪽에는 써, 색깔이 있죠. 옛날에는 이 자연으로부터 색조 화장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여러분께 영상으로 인사드리기 위해서 빨간색 립스틱을 좀 발랐는데 좀잘 어울리나요? 아무튼 요즘은 색조 화장품은 저희가 잘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구하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색깔이 많으면 정말 곱다, 화려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했던 시절이었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색깔이 풍부하면 예쁘다, 이렇게 산뜻하고 아름답다라고 칭찬했지만, 오늘날에는 색깔 많은 애들이 워낙 많잖아요. 형광빛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색이 너무 많으면, 아유, 눈부셔 하면서, 야, 너무 튄다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엔이나 옌짜는 긍정적으로는 산뜻하고 아름답고 화려하다.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아이, 튄다. 특히 남자들의 넥타이 얘기에, 링따 얘기에 많이 나옵니다. 니더 링따에 타이 옐러 혹은 시엔 옐러 환비에다 봐. 다른 걸로 바꿔봐라.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들리는 그대로 정답이구나. 그럼 나는 왜 틀린 것이다? 시엔 옌이나 얘는 못 읽어서 그런 거구나. 너무 뼈 때리는 이야기였나요? 그래서 소리 공부하셔야 돼요. 자, 두 문제 정도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听说这个月底广场上要举办集体婚礼。 듣자니 이번 달 말에 할때 중국 사람들은 月底 이거 아래 저자가 말을 나타내는 거죠. 시간상에서. 그래서 이번 달 말에 광장에서 要举办 거행하려고 합니다. 무엇을요? 단체 결혼식이네요. 집단이니까 단체 결혼식을 연다고 하네. 그랬더니 여자가 是吗? 그래? 나 肯定很热闹. 야, 그럼 분명히 되게 왁자지껄하고 분위기 좋고 떠들썩 하겠다 해서 이 热闹는 좀 보세요, 여러분. 이거 뭐죠? 덥다죠. 영어로 덥다 뭐예요? hot. 그래서 왜 hot place 막 이런 느낌이야. 그 hot 있잖아요. 그 긍정적인 느낌이에요. 나오는.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아이 시끄러워. 그건 뭐죠, 여러분? 그쵸? 吵라고 바로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한자를 보시면 이 吵가 시끄럽다는 느낌을 엄청 많이 줘요. 저 보세요, 여러분. 아이 시끄러워요. 말 좀. 쫙쫙해요. 제가 좀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아무튼 좌우 하면 시끄러운 거고 热闹는 떠들썩하고 번화하고 예, 좋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보시면 아 그래? 그럼 분위기 완전 핫하겠다. 좋겠다. 到时候 그때가 되면 나는 분명히 반드시 会去看看 좀 보러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질문은 뭐였냐면 女的要去看什么? 여자는 뭘 보러 가려고 하느냐예요. 그래서 아까 남자의 말 속에서 어떤 게 들렸어요, 여러분? 集体结婚이 들렸습니다. 단체 결혼 그래서 듣자마자 정답 뭐였냐면 GT 혼리 해서 예, 집단 단체 결혼식 이거 혼리 해서 아까 제가 지혜연 잘못 읽었는데 혼리 해서 단체 결혼식이 딱 들렸기 때문에 듣자마자 그냥 얘가 정답이 되네. 예,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여러분. 恭喜你获得了年度技术创新奖. 이것도 정말 너무 제가 들으면서 이거 꼭 외워다가 학생분들에게 또 알려드려야지라고 결심해서 또 문제예요. 왜냐면 그럼 들어보세요, 여러분. 技术创新奖 이 부분을 듣고 나서 정답이 뭐였게요? 그냥 요거였어요. 해석도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독해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듣기 보기를 보면 많은 분들이 이거는 기술이고 이거는 모르겠는데 새로운 어떡하지? 의미를 모르는데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독해적인 접근인 거고, 우리 듣기적인 접근에서는 技术创新奖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소리를 읽을 수 있는 부분까지 소리로써 읽어놓은 다음에 그 소리랑 똑같거나 아니면 똑같은 의미가 있는 아이를 정답으로 고르는 것이죠. 특히 우리 5급이 대화형에서 너무 고마운 거는 의미 파악 문제보다는 그냥 들리는 그대로 너 이거 읽을 줄 아니? 너 이거 들리니? 이런 걸 체크하는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또 중국에게 상을 줘야겠죠? 굉장히 고맙습니다. 자, 그럼 내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축하합니다. 당신이 호달러 획득하셨어요. 이번 연도죠. 연도에 기술 창신상이라는 거는 어떤 창조상 아니면 새로운 창조에 만들어낸 그런 상이죠. 그래서 기술 제가 이제 의역해보면 기술 혁신상을 이런 쪽 우린 좀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니까 예, 수상하신 것을 제가 축하드립니다. 现在有什么感想? 지금 어떤 감상이 있으세요라는 얘기는 또 이제 의역해서 어떤 소감이 있으시죠?라고 상대방의 소감을 물을 때 바로 이 感想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特别开心 너무 즐겁네요. 그리고 感谢大家的帮助和支持 여러분의 도움과 지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또 예의 바르게 말씀하시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초반에 이제 이 저의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말씀드려야 돼요. 자신감이 좀 생기셨나요? 아,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들리는 대로 대신에 내가 시험장 가기 전까지 열심히 읽고 가야겠다. 소리에 대한 준비를 확실히 하고 가야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독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3부분 같이 공부할 건데요. 제가 아까 전에 독해 3부분을 단어를 몰라서 못 풀었어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요령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를 좀 보시면 71번. 제첫 번째 문단 속에 밑줄 그은 부분의 의미로 가장 가능성 있는 건 어떤 거냐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바로 밑줄을 보겠죠. 그 다음에 뿌지엔 읽을 줄 알아.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눈을 일으키지 못하다, 뽀치, 일어나지 않는다, 얜, 눈 일어나지 않아? 아, 그러면 눈도 뜰수 없는 굉장히 쇠약하고 되게 어려운 상태로구나. 아, 그래서 뭔가 좀 쇠약한 느낌? 삐에 있네. 정답 삐.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절대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제 HSK 5급을 준비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독해 3부분에 보면요. 5급 단어가 아니고 정말 6급 단어 혹은 급수 단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즉, 우리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이러한 낯설은 어휘들의 의미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제하는 분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걸 요구할까요? 아니, 당신 5급 준비하면서 6급 단어도 준비 안 했어요? 이런 거 묻겠어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럼 우리가 함께 힘모아 모아도 괜찮아요. 고소해도 괜찮은 것 같아.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급수별 약속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분의 의도는 뭐냐? 이분의 의도는요, 이 자리는 빈칸인 거예요. 이렇게 빈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좀 거창하게 얘기할게요. 네, 추론형 문제입니다. 요 자리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A, B, C, D 가운데 집어넣어서 가장 자연스럽게 앞뒤 문맥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 찾으세요라는 추론형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 단어는 어차피 우리가 모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요 보기 중에 집어넣어서 가장 자연스럽게 앞뒤 문맥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 찾기 생각하시고 이 문제, 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해서 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럼 만약에 보기만 열심히 본다고, 뭐 도초 뛰어나지 못하다, 굉장히 바짝 마르고 약하다, 이런 식으로 이 단어들의 의미를 꼼꼼하게 해석한 데서 답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단어의 의미나 사자성어의 의미, 6급 이상의 어휘를 물어볼 때에는 여러분들이 주변 이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론형 문제 같은 경우 주변 이웃에 대한 해석이 1번입니다. 이 해석이 돼야지 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풀어도 이렇고 아마 중국인 선생님들이 풀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매끄럽게, 가장 매끄럽게 연결돼서 해석이 된 아이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푸는 방법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이런 식의 접근이 유용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새 뿌치엔이라는 5급에서 한 번도 안 나왔던 단어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단어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이거 정말 잘못된 방법이에요. 어떤 단어가 나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단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추론 문제다. 그래서 주변 내용을 먼저 잘 보시고 집어넣어서 연결고리 찾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까요? 헌조, 헌조 이치엔. 아주 오랜 오랜 이전에 봉황은, 凤凰, 봉황이죠? 이 봉황은 반지 무엇이었다? 아, 여기서 주의점은 봉황을 모를 수 있어요. 그치? 그러면 모르는 단어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항상 말씀드리는데, 인명 아니면 지명 아니면 누구의 이름이다, 이렇게 항상 넘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A는 하고 넘기시면 돼요. A는 단지 하나의 아주 빈칸한, 이보세요. 알려주잖아요. 샤오니아오, 작은 새였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봉황인데 봉황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죠. 봉황에 대해서 뭐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계속 가볼게요, 여러분. 그것의 身上, 몸에는 매우 없습니다. 광채 도무더, 광채가 나고. 사실 여기만 보시면 돼요. 도무는 눈길을 사로잡다인데, 역시 우리에겐 되게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광채가 나는 위마오 깃털이 없었대요. 깃털은 또 4급이죠. 여러분들이 위마오 치우에서 배드민턴으로 배우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봉황은 단지 하나의 빈칸한 작은 새인데요. 힌트가 뭐냐면 빛나는, 광채나는 깃털이 없다입니다. 그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A. 자, 봉황은 단지 한 마리에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특출나지 않은 조그만 새로서 몸에 되게 빛나는, 다른 새들과 다르게 빛나는 깃털이 없었다. 너무 괜찮지 않나요? 정답, 그래서 A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추론하셔야 돼요. 자, 깃털이 없는 것과 몸이 굉장히 바짝 마르고, 바싹 마르고 몸이 허약해요. 아무 연관성 없어요. 그 다음에 걘 정말 선량해요. 너무 착해요. 깃털이 빛나지 않아요.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마지막 허치는 무리와 잘 섞이지, 요거는 섞이다 알고 뿌가 있기 때문에 잘 섞이지 못하다입니다.
걔는 물이랑 잘 섞이지 못한 아이예요. 깃털이 얼마나 빛나지 않는데요. 이게 정말 연관성이 없죠. 그래서 그나마 추론해서 가장 적당한 것은 뛰어나지 못하다,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A가 정답입니다. 이 뿌지엔 자체가 이 눈길에 사로잡지 못하다,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이렇게 푸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이었고, 그 다음 문제 풀면서 또 유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번이에요. 냐르면 새들은 위따올러什么 困难,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냐입니다. 지금 이 문제 속에서 의문사 什么가 지금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아마 저희 수업을 몇번 들으신 친구라면 어 저거 의문사형 문제요 선생님이라고 바로 얘기할 것 같아요. 의문사형 문제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의문사가 들어있어요. 이런 문제는 이거 빼고 나머지가 정답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혹시 여러분 본문 지금 보지 마시고요. 혹시 여러분 이 새들이 어떤 어려움에 빠졌어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 새들과 연락하신 분. 아, 네가 그런 그래 딱따구리야. 네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구나. 연락 받으신 분. 매일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없죠. 본문 속에서 새들은 어쩌쿵저쩌쿵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런 소개가 나오니까 문제에서 새들은 무슨 어려움에 처했죠?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항상 그래요. 의문사 문제는 의문사 빼고 나머지가 정답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새들은 부딪혔다, 어려움. 이걸 키워드로 찾아가셔야 돼요. 키워드형 문제예요. 쭉 보시다 보면 첫째 줄에 위따올러 쿤난이 바로 보입니다. 제가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포인트 되는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 주변이 정답이죠. 탐은 找不到食物. 그들은 음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부딪힌 어려움은 음식을 찾을 수 없었다입니다. 한번 그럼 음식과 연결되는 거는 너무 보자마자 A네요. 没有食物, 음식이 없었다. 두 번째는 기온이 떨어졌다. 세 번째는 숲속에 불이 났다. 마지막은 射杀는 사살 빵 이렇게 사살당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래서 나온 것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유형 뭐라고요? 의문사 나오면 의문사 빼고 나머지가 정답의 위치.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냐르면 왜什么送给凤凰 白鸟一 해서 역시 뭐가 보이세요? 왜什么? 왜가 있습니다. 새들은 왜이 봉황새에게 백조이라는 옷인데요. 이 옷의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왜 백조이를 선물로 줬냐라는 그 이유를 찾는 겁니다. 자, 역시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대신에 한 가지 좀 제가 첨가할 게 있어요. 이렇게 왜를 묻는 이런 원인을 묻는 것은요, 그럼 제가 이제 4급 때부터 말씀드린 건데, 중국 글은 항상 인과관계로 쓰여져 있어요. 인과관계. 그래서 새들이 얘에게, 봉황에게 백조이를 선물했다라는 문장을 찾으시고요. 글 자체가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원인은 그 문장 앞에 나옵니다. 즉, 앞부분을 보시면 돼요. 매이 되시죠? 본문 속에서 새들이 봉황에게 백조이를 선물로 줬다. 그 앞부분에서 원인을 찾으시면 돼요. 그 뒤는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키워드로 찾은 이 문장 뒤쪽으로 뭐가 보인다면? 인웨이가 보인다면. 자, 인웨이는 뒤에 놓여서 무슨 뜻입니까? 왜냐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뒤쪽으로 왜냐하면이 보이면 그럼 이 뒤가 정답이에요. 이 뒤에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인웨이가 없다면 앞부분을 보셔야 돼요. 한번 해보죠, 우리. 그럼 백조이, 여기 지금 새들이 봉황에게 백조이를 줬다 해서 요게 지금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아까 풀으셨던 문제 아래로 지금 내가 키워드로 뽑은 애가 있는 점을 쭉 보셔야 돼요.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여기 뒤쪽에 가니까 백조이를 시엔게 헌납하다, 누구에게 주다, 바치다, 누구에게 봉황에게 바쳤다 하고 문제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이 뿅 보입니다. 보이세요? 자, 그럼 뭘 확인하시라고요? 뒤에 인웨이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라고요. 인웨이가 있으면 뒤가 정답이에요. 왜냐하면하고 뒤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인웨이는 없죠. 그렇다면 얘 앞부분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지금 얘가 속해 있는 문장 앞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제작해서 만들었다, 한 벌에 광채가 나고 야옌더 막 눈에 빛나는 백조이를 만들어서 이 봉황에게 바쳤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원인은 이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 볼게요. 되게 가뭄의 재난이 지나간 다음에 will 막이에 간시에 아이 will부터 이렇게 얘기하네. 정답 여기 있어. will는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잖아요. 뭐 하기 위해 간시에 감사하려고 봉황의 지오밍증은 이 목숨을 구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어쩌쿵저쩌쿵 하고
또 백조이라는 옷을 만들어서 봉황에게 줬다고 합니다. 정답 글수 무엇입니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라는 B가 정답이 되는 거죠. A는 과실, 열매로 바꾸고 싶어서, 그 다음 세 번째 얘 생일을 경축, 축하하고 싶어서, 그 다음 마지막은 깃털이 다 빼샤올러는 불에 다 타버렸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어디 나오나요? 그죠? 결국 본문 속에 정답은 나오는데 누가 그걸 빠르게 정보를 획득할 것이냐, 그런 능력을 묻는 것이 바로 독해 3부분이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봉황에 관해서 샤리에 나샹중취에 어느 것이 정확합니까? 이런 문제도 푸는 방법 모르면 진짜 너무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큰일 났네, 마지막 문제인데 봉황이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이걸 처음부터 다시 보라는 겁니까? 저는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순서가 있습니다. 자, 문제 유형은 뭐냐면 정확한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유형이에요. 지금처럼 샤리에 나 샹정죄 아니면 我们 거의 知道什么 이런 식으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잘 써놓으세요. 1번 보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 다음 2번 얘만 갖고 있는 키워드를 꼭 뽑으셔야 돼요. 3번 방금 풀었던 문제 아래부터 대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기 먼저 보시고 거기서 키워드 뽑고 방금 본 문제 그 다음을 대조해 가시면 됩니다. 해보죠. 이 봉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A. 아이츠 콘총. 곤충을 즐겨 먹는다. 그럼 키워드는 곤충. 그 다음 두 번째, 다오엔. 라오똥. 노동을 정말 싫어한다. 그럼 이게 두 번째 키워드. 세 번째, 티싱. 체형이 非常大. 굉장히 크다. 체형. 일단 키워드. 마지막, 被推选为 鸟王에서. 솔직히 이거 모를 수 있어요. 그치? 그러면은 새의 왕이다. 페이점이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죠. 이게 키워드. 이 토이가 추천하고 주연이 선택된 거죠. 그래서 이 새의 왕으로 추천, 선발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새의 왕, 네,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부터 보라고요? 방금 풀었던 문제 다음부터 보시라고요. 바로 옆에 정답이 있어요. 빙. 게다가 일치하여 만장일치로 툴쥐 A 웨이 B. 그러면 A를 B로 추대하다, 높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봉황을 새 왕으로 추대하고 높였다, 바로 옆에 있었어요. 즉 다음, 바로 다음 부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는 제가 선생님이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소개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얼마나 많은 시험 문제를 풀어봤겠어요. 제가 2010년도 3월 달이 첫 번째 시험이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 집안일 있을 때 빼고는 거의 모든 시험에 100% 다 참가했어요. 올해도 100% 다 참가했고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딱 두 번 시험이 취소됐잖아요. 그거 외에 100% 다 참가했어요. 늘 그래요. 항상 그래요. 이런 유형은 변하지가 않아요. 유형은 다섯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유형들을 먼저 잘 섭렵하시고 완전하게 장워 마스터 하신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요. 정답은 그래서 네,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독해 3부분에 대한 이런 어떤 요령들, 비법들을 전수시켜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정리하시고 내 걸로 소화해서 시험장 가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쓰기 몇 문제 풀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C 같은 경우는 역시 어휘 관련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선 어휘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 나자 공스더, 그 회사의. 이건 어려울 게 없네요. 구조조사 더 다음에 뭐가 옵니까? 네, 명사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등은 반드시라는 품사가 무엇입니까? 부사입니다. 그렇다면 수러 앞에 위치가 되겠죠. 헌 모초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주 좋다예요. 그 이 문제는요, 요게 어려웠어요. 이 따위는 너네 회사 대우가 어때? 이럴 때 그 따위입니다. 대우 대접이고요. 이거 몰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헤매이고 이제 엄한 답을 쓰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딱 말씀드리자마자 회사 대우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자마자 그냥 뭔가 열리지 않는 열쇠들만 가지고 이렇게 막 열려고 하다가 드디어 뿅 열리는 그런 느낌이 들죠. 황금키 같은 그런 단어였어요. 자, 그럼 이 단어 의미라니까 이미 제가 뭐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쪼르륵 연결이 됐을 것 같아요. 우선 수러는 좋다죠. 그 다음 부사니까 아주 좋다죠.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 그 회사의 대우가 분명히 아주 좋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나자 공스다 따위 이딩헌 보초. 그래서 회사 얘기에서 따위 이야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 첫 번째 단어 신분증 하면 다 아시듯이 네,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그 다음에 징은 주어 앞뒤로 오는 역할이 있죠. 그죠? 그런 특징이 해서 플레이즈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쫑추에는 수로 앞에 위치가 되어서 여기서는 부사어로서 정확히, 정확하게 라고 해석이 되고요. 수로는 패배하고 지다가 아닙니다. 기계 속에 입력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얘는 비밀번호.
숫자 이런 것들과 굉장히 또 자료도 되겠지만 이런 숫자나 이런 애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이런 게 가장 어려웠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허스웨이쇼 이게 알면 또 쉬운데 모르면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사가 나오지? 사밖에 안 보인대요, 친구들이. 선생님, 사밖에 안 나와서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또막 이렇게 찍었어요. 그랬는데 천천히 보세요. 뒤, 내, 자리, 수입니다. 천천히 보세요. 뒤, 내, 자리, 수. 이 웨이자가 쪼웨이 할때 웨이잖아요. 자리, 좌석 할 때. 수는 수字, 숫자잖아요. 그래서 뒤, 내, 자리, 수입니다. 이렇게 쭉쭉 녹음하시면 되고요.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들었냐, 안 들었냐 그런 차이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조조사 더는 네, 연결고리로서 뒤에 명사가 오겠습니다. 자, 그럼 항상 수로부터 찾으세요라고 말씀드리죠. 그럼 여기서 수로는 무엇이에요? 네,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그럼 여기서 입력하는 것은 무엇이 입니까? 바로 네 자리 숫자죠. 제가 아까 얘는 비밀번호라든지 수 이런 것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제 꾸며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네 자리 수예요? 전화번호 네 자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신분증도 신분증의 뒷네 자리 수를 입력해 주세요. 이고요. 마지막에 증은 맨 앞에 옵니다. 그래서 정답이 증 정确 输入 신분증的 后4位数인데 또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몇몇 분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밑에다가 선생님 근데 주어는 없어도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주어가 없잖아요. 네, 없어도 돼요. 이제 우리의 또 고정관념이 중국어 수는 주술목으로서 말이 얘기를 하니까 다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나는 오늘 친구를 만나. 그다음에 그는 오늘 뭐 물건을 샀어. 이렇게 꼭 항상 이런들이 주술목을 따지시면서 한국어를 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주어 빼고 목적어 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수로만 얘기해도 갔어. 먹었어.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둥은 수로입니다. 주어나 목적어에 대한 너무 부담감은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응이 맨 앞에 오게 되고 나머지 문장이 쪼르륵 연결이 됐어요. 지금 이 문제 왜 틀렸다고요? 요것 때문에 틀렸으니까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제가 초반에 이제 다양한 어법들이 시험에 나오는데 이번에 좀 어려웠던 어법 중에 하나가 관형어였어요. 이 문제도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관형어 문제 하나 준비했습니다. 관형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아이가 되겠죠. 우선은 아까처럼 뭐 단어 보면서 어떤 애들이 나왔는지 보도록 할게요. 치에는 건축물 같은 것을 짓다, 만들다라는 그런 뜻이고, 거우는 쇼핑하다고, 쫑시는 중심인데 중심을 영어로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듣고 싶은데 발음이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Center, 센터, 그렇죠. 그래서 쇼핑센터예요. 그다음에 날은 거기라는 장소 명사인데 그 뒤에 너무너무 고마운 회가 있었어요. 회는 조동사로서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나타내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도 부사어이므로 동사 앞에 위치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따싱더 대형의 라 뜻이고 량거 두개 요런 애들이 바로 명사를 꾸며주는 말 관형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너무 쉬워요. 일단 넘어가라 이런 느낌으로 심지어 여기 회의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쉬웠죠. 거기에는 쇼핑센터를 지을 것이다. 이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고 얘는 조동사로서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그럼 어려운 거 뭐냐면 거기에는 대형의 두 개의 쇼핑센터를 지을지 아니면 두 개의 대형 쇼핑센터를 지을지, 요게 어려운 포인트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명사를 꾸미는 말, 관형어. 그냥 큰틀 안에서 말씀드릴게요. 시험 많이 나오는 거. 명사 제일 가까이에는 구조조사 더가 꾸미는 말이 제일 가까이 옵니다. 그 바깥쪽으로 수량사가 오는 거예요. 한 권의 재미있는 책 이런 식으로요. 그 바깥쪽으로 쩌나 나가 옵니다. 그래서 쩌번 나번 이는 많이 생략이 되죠. 이한 권의 재미있는 책 마지막으로 누구 건지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몇개몇개 골라가지고 여러분한테 제대로 관용어를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량거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땅싱 더가 오겠죠. 정말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너무너무 크죠?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정답 한번 확인해 보면 날 거기에는 회전 지을 겁니다. 량거 두 개의 大型的 대형의 쇼핑센터 이렇게 해서 수량사 구조조사 더 중심명사 네 이렇게 나열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형어 설명까지 다 마치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은 여러분에게 정말 자신감 뿜뿜 이렇게 좀 채워드리려고 요런 요소들만 잘 준비하시면 시험장에서도 문제 잘풀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포인트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듣고 그래 와 맞아 이러고만 있으면은 반만 들은 거예요. 적으시고 시험장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음미하고 익히고 그래야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런 작업들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숙제니까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점수로 반드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파이팅! 자, 이제!